출발! 안녕하세요, 최환입니다. 안녕하세요, 이수정입니다. 최환씨, 네. 잘 지내셨어요? 네, 너무 잘 있었습니다. 네. 오늘 이 무대가 새로 바뀌고 저는 처음인데 최환씨 참 네. 잘 다녀오셨어요. 네. 지난번에 해외 공연 좋은 일이라고 하셨죠? 이제 쇼스타 출발을 네. 이렇게 인기 삼아서 네. 제가 이제 해외여행까지 다닙니다. 아유.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이제 방송 뭐 게시판이나 아니면 네. 동영상을 이제 인터넷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네. 쇼스타 출발의 인기는 이제 하늘을 찌르는 그렇죠. 느낌이 듭니다. 우리 네. 짱이잖아요. 혼자가지 마시고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. 같이 한번 다른 방향으로 한번 해봅시다. 네네. 오늘 첫 번째 문에 네. 어떤 분이셨는데 이분이요? 네. 이렇게 얘기하시면 네. 이렇게 얘기 드리면 좀 기분 나빠하실지 모르지만 참 네. 강한 분이라고 느껴졌어요. 저도 그렇게 느낌이 그죠? 네. 제가 오프닝 멘트를 안 했는데 네. 이분을 생각하니까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나요. 네.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저력을 가진 사람. 그게 바로 강한 거 아니겠어요? 자신을 이길 네. 수 있는 저력이 가장 중요하죠. 그럼요. 네. 그러면서도 참 부드러운 다정한 언니세요. 아. 사랑하길 잘했지. 그 아시죠? 멜로디가 딱 귀에 와닿네요. 네. 네. 어영애 씨 무대 너무 잘 들었습니다. 제목이 사랑하길 잘했지. 네. 자, 이어서 함께하는 네. 분은 아주 프리름인 건지 뭐 제가 복수초라는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. 네, 복수초라는 네. 이 꽃이 참 아주 의미가 깊다고 들었습니다. 네, 그 네. 의미를 한번 이 가사를 통해서 네. 여러분들 찬찬히 한번 들어보시면 네. 최성민 씨의 무대 복수초 함께 하겠고요. 그리고 이분은 또 이 노래로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시더라고요. 네. 사랑할래요의 진성민 씨 모셔서 청해 들어보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세상의 가장 세상 모든 아버지에게 바치는 노래입니다. 네. 최명진 씨의 아버지까지 함께 하겠습니다. 스타 출발!